다음으로 25번째 주니어 디자이너 유효진 님이 맞추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유효진 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24년째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 중인 디자이너라고 스스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 디자이너 유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수원 화성에 방문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지금 몇 분 안 보이시는데요. 이렇듯이 지금 수원 화성에 대한 위상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20년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이런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 보시다시피 일상 속에서 느끼는 전통이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패브릭 제품에 수원화성의 패턴을 입혀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느끼면서 나도 수원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부스 25번에 방문해 주셔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